네, 오늘 미국부터 한국까지 여러 가지 좀 경제 일정들이 놓여 있는데요. 차례대로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국에서는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. 앞서서 5월에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. 이번 여름 휴가를 앞두고 경제 회복세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평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. 이 지표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에서는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오후 1시에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국민의당 입당 여부와 엑스파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론 측에 보도를 했습니다. 뉴스 흐름을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이 기업별로도 오늘 일정들이 있는데요. 이 간밤에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가운데 오늘 넷마블에서는 신작 쇼케이스를 개최를 합니다.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는 이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. 넷마블은 오늘 이 쇼케이스에서 여러 가지 기업의 게임들에 대한 일정들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.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한국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을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. 오늘 게임주들의 향방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또 오늘 한국에서는 두산 인프라 코어가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. 회사 분할 합병 때문인데요. 이 거래 정지를 앞두고 어제 시장에서는 8% 넘게 급락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앞으로 분할 후에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